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그 강사님께서는 지금 그 2기 분들이 수요가 현저히 적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신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몇 분 안 오시면은 서로 간에 여행감을 공유를 하기도 해야 되고, 모집을 했던 이유가 그 안에서 같이 여행할 분을 찾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함께 여행을 떠날 동지를 찾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되길 바랬기 때문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정보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힐링을 했으면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가지고 제가 막 여행지 설명도 해드리고 보여드리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여행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기도 했으면 했어서. 사실 뭐 강사님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과 뭐 여행사를 끼고 갈 수도 있고 가이드도 거기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강사님의 매력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매력을 뭘 더 내세워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강사님이 이제 계속 강의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셨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그런 강의 또는 어떤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과연 기존의 시중에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책이나 유튜브나 어떤 자료와 다른 강사님의 포인트가 없으면, 그게 없으면은 사실은 일회성의 강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네, 그런 포인트를 찾지 않으면. 근데 단순히 이제 강사님이 방송에 나왔다는 것도 되게 좋은 타이틀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기가 또 쑥 가라앉는 시기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들만 의지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그거를 내세우되 강사님만의 그 중앙아시아라고 하면은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특강에서 강사님이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개인이잖아요, 강의 대상들이.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8명이 강의 개인들이신데, 그런 메시지가 생기고 강사님만의 어떤 컨텐츠가 좀 명확해진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어떤 기업이나 또는 어떤 CEO들, 그리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 분들, 직무를 맡고 해야 되는 그런 실무자들 말고, 뭔가 시야를 좀 더 넓히면서 관리자 측면에서 이런 중앙아시아의 좀 힐링이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컬처들을 알게 하면서 그런 걸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윗선의 대상들을 할 수 있는 강의들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강의 대상에 개인이 있고, 그런 기업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 대상마다 다른데, 대상을 사실은 강사님이 좀 잡으시긴 해야 돼요. 강의를 하시면. 지금은 그냥 내가 살다 왔고 TV에 나왔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50명이 모여서 그중에 8명이 또 나의 강의를 신청해 준 거 너무 땡큐지만, 그걸 시작으로든 모든 강사님만의 어떤 타겟층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게 좀 없는 거죠. 애매하고에서 강사님께서도 그 수요를 그냥 넓히고 싶은데, 넓히려면 반드시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강사님이. 나는 강의를 하고 싶고 더 좀 효율적으로 영업을 해서 강의를 하고 싶은데,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이상적인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 밑에 강사님이 그러면 누구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내 강의인지, 그리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어떤 컨텐츠로 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게 사실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5월 달에 뭐 여행을 같이 하는 그것도 프로그램이지만, 그거를 강사님이 매번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러면 강사님만의 어떤 이 중앙아시아라는 큰 컨텐츠 안에서 이 박정은이라는 강사가 줄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강사님이 경험한 그걸 통해서 줄 수 있는 어떤 뭔가 키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좀 명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지금 컬처클럽에서 뭘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아까 들어보니 사실 여행가서의 팁, 뭐 역사, 사실 그런 거는 유튜브나 자료나 책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사실 그런 건 너무 베이스인 것 같고, 강사님만의 강의의 매력이나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아직은
없구나. 그럼 정해야 될 단계구나. 그걸 정해야지 강사님이 확장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해야 뭘 영업도 하고, 그걸 정해야 어디다 제안서도 보내지. 다음에 기수에 그 막연하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그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쪽으로 틀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는 사실 인터넷에서 찾고 유튜브에서 찾으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큐레이션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힐링이라든지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기업에나 기관에 수요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이제 기획서를 써가지고 제가 돌린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제 질문 중에 하나로 드리긴 했었거든요. 뭔가 듣고 싶고 솔깃하고 관심 있는 그런 주제. 결국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 니즈들에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네. 다녀온 그 나라의 문화와 그 경험을 플러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가 결합이 된게 아마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예시일 거예요. 네. 강사님께서도 그런 중앙아시아의 강사님의 경험과 역사와 뭐 여러 가지 문화들 플러스 사람들의 니즈를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거를 찾는 것이 사실 그게 컨텐츠가 될 거예요. 네. 네. 그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야지 그게 강사님의 핵심 강의 주제가 될 거고, 그 주제로 어떤 강의를 시작해 볼수 있고, 또 어떤 특강을 해볼 수도 있고, 조찬 강연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세미나의 한 분야의 한 특강으로 갈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작해서 또 그다음 컨텐츠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강사님께서는 강사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중앙아시아의 그 메시지, 그런 네. 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런 걸 하시는 분을 좀 찾아보신다거나, 네. 꼭 중앙아시아가 아니더라도 다른 그 아까 기존에 방송에 나오셨던 분들의 사례를 가지고도 해보시고, 강의 해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찾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엔 어려울 수 있다면, 해보면서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했고, 왜내 강의를 신청하지? 왜 이걸 들으러 오지? 굳이 그냥 나를 만나러? 아니, 그렇진 않을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그걸 내가 건드려줄 수 있는 게 뭐지? 그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고, 네. 플러스로 감동과 어떤 인사이트를 줄수 있는 강의가 되면 최고죠.